명망치로 제 이마 좀 쳐서 목 좀 넣어주세요. 진짜 진짜 때리는 거야? 제가 오늘 아이돌리그 오락실 손님을 알아봤는데 너무 놀라서 너무 놀라서 목이 굳어버렸어. 오늘만 기다렸다. 들어갔어, 나 들어갔어. 들어갔어. 괜찮아? 들어갔어. 그렇다면 왜 목이 굳었는지 그분들을 모셔볼 준비를 하겠습니다. 4세대 K-POP 아이돌 역대급 특급 신인입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소녀들이에요. 어서 오세요, 엠미. 예. Love me like that. Love me like that. 데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믹스의 지우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엠믹스 설륜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믹스 막내 기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엠믹스 리더 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믹스의 릴리입니다. 우리 엠믹스를 짱믹스라고 부르는 거 알고 계시죠? 왜요, 왜요? 육 매보, 육 맷댄, 육 비주얼. 멤버 전원 올라운더 에이스 그룹이라고 업계에선 쌍따봉 들거든요. 이야.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금하네요. 조금 부담스럽지만 맞춰가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AI인가요? 조금 부담스럽지만. 네, 부담스럽지만. 약간 혜원 씨 눈빛이 약간 좀 맑은 눈의 광인 같지 않나요? 살짝 있어. 살짝 있죠? 좋은 건가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야, 아니 일단 통통비를 입단과 저 세상 리액션으로 떠오르는 예능 신인이라고 합니다. 야, 아이돌 리그 오락실 오늘 어떻게 즐기고 가실 거예요? 무대에서 하는 에너지보다 더한 에너지를 한번 쏟아보고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우리 짱믹스가 최근 Love Me Like This로 컴백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창 활동 중인데 진짜 중독성이 장난이 아니에요. 중독성이. 자꾸 뭘 자꾸 흡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거 있다고. 진짜 포인트 안무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약간 골반 라이트스라고도 불리는 그런 안무인데요. 골반을 이제 양옆으로 신나게 흔드신 다음에 손을 잠깐만, 나 다영이가 여섯 명 더 온 것 같은 느낌이야. 무슨 소리야? 나 어떻게 하지? 난 괜찮나? 너무 잘해. 원하면 껴도 돼. 여기 껴도 돼. Love me like this. Love me like this. 우리 짱믹스 무대 안 볼 수가 없겠죠? Love me like this. 음악 주세요! 뭐요? 멋진 엠믹스를 보면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대요. 어이없지 않아요? 왜? 뭔 기억을 잃어 진짜. 아니 근데 동사장님 그거 아세요? 멋진 엠믹스를 보면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대요. 나 진짜
웃겨가지고 진짜. 아니 동 사장님 그거 아세요? 엔믹스를 보면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대요.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진짜. 있어봐. 아니 동 사장님 그거 아세요? 이제 해줘 이제 해줘.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뭔가 좀 부담도 되게 컸을 것 같은데 어때요 어때요? 저희가 이번에 여섯 곡인데 다섯 곡 다 안무가 있었어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안무를 배웠었는데요. 그게 좀 힘들었겠다. 네. 제가 좀 외우는 거에 약해가지고 전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아니 늘 즐겁게 활동하고 완벽한 모습만 보여가지고 저는 아무런 걱정이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 아기들이 생각이 깊네요. 아기! 아기! 아기.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루는요 아이돌 리그 오락실에서 모든 것을 다 잊고 신나게 놀아보자고요. 네! 자, 게임하러 들어가시죠. 안녕하세요. 아이고, 귀여워. 안녕하십니까. 판돌이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판돌이. 우리 판돌이 오늘 게스트 엠믹스 알아요? 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엠믹스입니다. 아, 그래요? 포인트 안무 잠깐 추고 포인트 안무 잘 하나, 둘, 셋! Love me like this, love me like that, love me like this, love me like that, love me like that. 만큼 아주 재미있는 게임을 가져오셨을 것 같은데요. 네. 태글태글 코인 나와라. 99초 릴레이 미션. 첫 번째 미션 누가 누가 더 예쁘나 뻥튀기 가면 무도회. 다음 미션은요 온몸으로 쉐이키 쉐이키 만보기 댄스입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미션은요 비눗방울이 방울방울. 네 번째 미션 바로 점핑 홀스 철인 3종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미션은요 단체전입니다. 일심동체 짱믹스 텔레파시 되겠습니다. 자 오늘 팡팡 게임즈의 게임이 짱믹스의 레벨에 잘 맞아야 할 텐데 자 우리 서린 씨는요 피구 여왕이래요. 와 피구를 잘해요? 아 맞아 유나 피구. 네 저 피구왕 통키거든요. 자 우리 지우 씨는요 발야구 능력자라고 합니다. 어 못하는 것 같은데. 진짜 몸에 운동이 없는데 지금. 이상한데? 이상한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 혜원 씨는요 JYP 공채 개그맨 일기. 맞습니다. 이거 뭐예요? 아무래도 저희 JYP 식구들 중에 제일 자신 있는 개그를 치기 때문에 이렇게 타이틀을 걸어주신 것 같아요. 능력자인 만큼 오늘 99초 릴레이 미션 신기록을 기대해봐도 되겠는데요. 좋습니다. 아, 여러분 다 같이 도전을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도전! 준비, 자, 시작됐습니다. 자. 자 깨지면 안 돼요. 깨지면 안 돼. 잘한다. 아, 진짜 안 되겠는데? 야, 두 개밖에 안 남았어. 이거 어려워. 아이고야. 어떡해. 뻥튀기 더 필요해요, 뻥튀기.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그렇지, 잘한다. 좋아, 좋아, 그렇지, 그거지, 그거지. 손톱을 이용해야 돼요. 오, 릴리. 오, 릴리. 얼굴을 대봐요. 얼굴 대봐요. 됐어. 자, 릴리 됐고. 아, 오케이, 자. 귀여워. 제대로 팠다. 자, 얼굴 대볼까요? 그렇지. 오케이. 자, 한번 보시죠. Like that, like that, like that. 규진이의 운동신경을 보여줘! 줄넘기! 줄넘기! 그렇죠! 2단식이! 맞아, 뛰어야 돼요. 가자. 그렇죠, 확인할 때가 됐어요, 이제. 확인. 자, 몇 시? 182. 그리고? 104. 실패! 너무 대박. 어렵다. 나는 하지도 못했어. 자, 실패 요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유나 언니의 팔 힘과 필승이가 180이 됐는데 약간 힘이 약하신 분. 아, 그래요? 네. 약하신 분. 잠깐! 왜?
제 개인기를 받고 기회 한 번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발요. 예. 오, 야, 야. 예. 오, 야, 야. 개인기. 개인기. 개인기 성공. 아, 개인기 성공됐어. 어떡해. 괜찮으세요? 아이고. 하나, 둘. 오, 야, 야. 개인기 성공. 뻥튀기를 두 개에서 하나로. 한 사람은 눈만. 한 사람은 입만.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만보기는요? 그냥 306 이상 넘기면 성공. 와우! 그리고 이게 만보기가 아마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흔들려야 아마 측정이 될 거예요.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잘 되는데? 어, 예. 아, 그래요? 이번엔 꼭 성공해야 됩니다. 준비! 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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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여기는 진짜 고수 장인들이야, 그냥. 손에서 뻥튀기 냄새 나겠다. 어, 벌써 다 뚫었어. 어, 다 뚫었어. 릴리 됐어. 진짜요? 진짜요? 어, 베이도 됐어. 어, 됐어. 오케이. 아, 완벽해. 오케이, 성공. 자, 흔들어 주세요. 어. 자, 중간에 확인하셔도 돼요. 화이팅! 150씩, 150씩, 150씩. 153개, 153개씩 채우란 말이야. 아, 힘차게. 윤아 언니, 제발 올라라, 제발 올라라. 이런 표정이야. 지금 한 얼마 정도 갔어? 나 아직 90점이야. 저 150, 150. 어? 154? 대박! 153? 오, 빨라요, 빨라요. 와, 그렇죠? 유나가 지금 온몸을 다 팔에 쏟고 있다. 아, 170, 170 넘으셔. 129. 오, 끝. 대성공해서. 오케이, 넘어갈게요. 오케이. 자, 134. 그렇죠. 그렇죠. 어떤 거 선택할 거예요? 자, 머리 밀어. 오케이, 성공! 풍선 터뜨려. 아, 그렇지. 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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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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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단초부터. 아, 안 돼. 99초 실패. 아니 근데 지우 씨, 저희는 당연히 저걸로 눌러서 터뜨리라고 생각했는데. 죄송해요. 아, 혜원님 그렇게 하라고. 혜원 씨가 발로 터뜨리라고 했어요? 그냥 타고 터뜨리면 된다고 했으니까 탄 상태에서 발로 해. 딱 하나만 줄여드릴게요. 뭘 줄여드릴까요? 만보기를 한 150? 150? 절반? 절반? 그러면 200? 150? 150 오케이. 150! 아! 가위바위보 비기기도 이긴 걸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비긴 거랑 이긴 거 두 개 다 해주세요. 해드릴게요.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준비! 시작됐습니다. 가자, 가자, 가자. 아이고야. 자, 눈 됐어, 눈 됐어. 좋았어, 좋았어, 됐다. 오케이, 눈 됐고. 오케이, 눈 됐고. 자, 입. 입을 오므려, 오므려. 조금만 깼으면 그냥 오므려. 오케이, 성공. 자, 만보기 시작됐습니다. 합쳐서 150. 자, 만보기. 좋아, 화이팅. 합쳐서 150 금방이죠. 오, 고수들이야, 이제 고수들이야. 고수들이야. 살짝 댄스를 하는 것 같아요. 어, 살짝은 시작됐어요. 기진이의 살랑살랑 댄스. 그렇지. 오, 잘한다. 좋아요. 왜 잘해? 왜 잘해? 왜 잘해? 잘한다. 왜 잘해? 왜 잘해? 백칠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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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칠이야. 잘한다. 132요? 자, 성공. 자, 넘어갔습니다. 그렇지. 오, 한 방에. 그렇지. 오, 한 방에. 자, 한 방에. 자. 가자. 멀티. 멀티 한다. 가자. 그렇지. 그렇지!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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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나오세요! 보! 오케이! 자, 나오세요! 자, 제시요! 하나, 둘, 셋! JYP! JYP! 하나, 둘, 셋! 드림아님! JYP! 하나, 둘, 셋!
성공! 아~ 모두가 다 아는 그 짤. 네, 알죠, 알죠, 알죠. 아, 근데 시간이 99초 안에 됐어야 성공이에요. 아, 제발. 시간은요, 1분. 12초로 성공! 99초 릴레이 미션 어때? 게임들이 좀 괜찮았나요? 재밌었어요. 처음 해보는 거라가지고. 뻥튀기 뜯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릴리 씨 손가락 냄새 한번 더 맡아주세요. 아직도 뻥튀기 냄새. 귀여워. 영원히 날 것 같아요. 솔직하게 김지호가 캐리한 것 같아요. 아~ 어서 오세요. 원데이 원 게스트.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만을 위한 전 세계 유인물이 아이돌 전용 매점 아이돌리고 오락실 동당 매점에 오신 것을요 환영합니다. 자, 우리 엠믹스 분들은 특유의 발랄하고 통통 튀는 파워풀한 에너지로 항상 흥을 몰고 다니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요즘 한창 활동 중이라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쁠 것 같은데 컨디션은 괜찮은가요? 네, 괜찮아요. 뭘 준비됐어요? 어, 혹시 팀 내 브레인 담당 누구예요? 혜연 언니. 아, 부담. 엠믹스의 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혜원 씨는 똑똑할 것 같아. 어, 약간 좀 똑부러지게 생겨가지고. 아, 걸려? 관상에 IQ가 있어요. 와, 아, IQ가 있어요. 약간 돌고래과야. 돌고래 앤서. 그럼 지금부터 엠믹스만을 위한 동당 매점 영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첫 번째 도전자분. 자, 베이 씨가 먼저. 우리 베이 씨. 아, 귀여워. 음식을 먼저 골라주세요. 저는 맛밤이요. 밤. 밤. 와, 밤 좋아. 맛있는 밤. 밤. 그르르. 과연 맞춤법. 맞춤법. 아, 잘하세요. 맞춤법. 늘리면 너무 큰일 나겠다. 맞아. 짬뽕 곱빼기 하나. 짬뽕 곱빼기 하나. 곱빼기? 짬뽕 곱빼기 하나. 위 아래? 위. 위. 정답. 이거 어려울 텐데. 시작이 좋습니다. 자, 지유 씨 오십니다. 자, 지유 씨 음식을 골라주세요. 진짜 많다. 저는 저 요거트. 요거트, 크런치볼. 어. 네. 자, 요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 가져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 맞다. 예. 맞춰야지. 아, 맞다. 네, 네. 아, 맞다. 자, 돌려주세요. 쉬운 거. 기초 상식 되겠습니다. 못 맞추면 어떡해. 기초 상식인데 못 맞추면 어떡해. 괜찮아요. 아니야, 너 맞출 수 있어. 문제 드립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유명한 명언은? 이의 유명한 명언은? 3초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어디 보시고 계신 거예요? 여기 보셔야 했죠? 지금 정지된 거 아니죠? 네. 자, 힌트 드릴까요? 지금 돌고 계시잖아. 저기요? 저기요, 지우 씨? 저기요! 지우 씨? 저기요! 지우 씨? 정답을 얘기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뭐예요? 링딩딩딩동라. 돌? 돌? 돌아요? 돌아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이리 오세요. 아, 이거 맞는 거예요? 아, 틀려. 맞아, 안 돼? 자, 하나, 둘, 구. 목 들어갔다, 나 지금 봐봐. 얼마나 이뻐. 죄송해요. 아, 예. 정답은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어떡해. 알았어요, 다? 괜찮아. 뭐, 나는 해줬어. 언니 하죠. 언니. 하연 씨입니다. 하연 씨. 예. 네. 자, 어떤 음식 드릴까요?
되게 행복한 배. 오늘 하루 중에 제일 행복했어. 네. 내가 봤을 때. 귀여워. 자, 어떤 거 원하세요? 뭐 라면도 있고요. 네. 저도 요거트요. 요거트. 요거트. 자, 돌림판을 돌려주세요. 네. 이모지. 오. 이모지. 자, 최초로 나온 이모지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고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주세요. 이겁니다. 어? 아, 여기 보세요. 자, 뒤에 보시면 안 됩니다. 자, 5초 드리겠습니다. 짠 소리. 뭐지? 오! 뭐야? 4, 숙솔 소리? 뭐지? 저게 3, 되게 짠, 뭐야? 짠 소리? 짠 1, 소리? 자, 잔 소리! 정답! 우와, 뭐야? 뭐야, 어떻게 맞췄어? 야, 왜 이렇게 힌트 받을 거야? 뭐야, 왜 난 힌트 안 주고 왜 언니 힌트 줘요? 진짜 아니라 나 혼자 말한 거야, 혼자 말한 거야. 대박이다. 짠 소리. 네. 자, 음식 골라주세요. 우와, 많다. 많습니다. 저는요. 네. 아까부터 찜콩했던 게 있는데. 네, 찜콩? 네. 티라미수 키. 귀여워. 티라미수 키. 자, 돌림판 돌려주세요. 제발 쉬운 거, 제발 쉬운 거예요. 제발요. 주접. 우와, 대박. 귀여운 게임. 너 혹시 유모차야? 나 장규진이야. 뭐라고요? 난 장규진이야. 그렇지, 넌 장규진이야. 장규진이죠. 그래서요. 아, 정답 아시는 분? 설윤이 알아요. 에테우게? 오, 정답 맞아요. 와, 나 이런 거 진짜 못하겠다. 서윤이가 브레인이네. 브레인이네. 와, 대박. 자, 하지만 진짜 브레인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안 돼! 안 돼! 진짜 브레인 나와주세요. 안 돼. 자, 아, 브레인 나옵니다. 자, 회원. 어떤 간식, 간식, 간식? 저는요. 네. 주접입니다. 아, 못하겠다. 나 이거 진짜 몰라. 그러니까? 주접 진짜 몰라. 자, 주접. 아, 잘할 것 같은데. 혜원 씨 잘할 것 같은데. 유나가 진짜 잘하는데. 엠믹스는 미술관 입장료 안 받는다면서요? 엠믹스가 작품이라? 정답! 우와! 우와! 자, 티라미스 완료입니다. 정답입니다. 작품은 돈을 안 받죠. 안 받죠. 최고 최고. 저는 뭐 드시겠어요? 그 옥수수 치버. 아, 오, 네. 양으로 승부합니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자. 넌센스. 아, 릴리에게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는데. 나 이런 식 못하는데. 자, 넌센스 문제 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식물은? 자, 여기 보세요. 자, 네. 예쁜 네. 식물? 알았어. 자, 예쁜 식물. 아, 뒤에 보지 마세요. 예. 뭐가 예뻐? 세상에서 잠깐만. 가장 예쁜 식물은? 백합! 릴리! 정답은요? 백합! 왜 백합이죠? 왜냐면 백합이 영어로 릴리거든요. 아, 그래서? 너가 제일 예뻐서! 아, 저희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정답 아세요? 뷰티풀! 와, 맞아. 뷰티풀이야. 아. 뷰티풀이라는 풀이 있어요? 아, 그 넌센스죠. 넌센스. 뷰티풀. 여러분들 재도전을 하고 싶으시면요. 코인을 하나 주시면 재도전이 가능합니다. 코인 남겨두셨나요? 네. 굿. 네 개, 다섯 개 남았어. 내자, 내자. 내자. 하나씩 내. 하나씩 내. 재도전 하실 분들은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우 나오세요. 어떤 간식으로 하시겠어요? 저는 저 요거트가 하나 남았으니까. 요거트. 돌려드릴게요. 자, 과연? 이모지. 오~ 저번 거 짱 어려웠는데.
이모지 나 못할 것 같은데? 네가 할 수 있지. 문제 주세요. 이겁니다. 이것도 그 노래 어떤 뭐지? 노래일까요? 이건 이모지 뭐야? 코맨 마지막은 뭐야? 잠수인가? 아, 자,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잠 걸렸는데. 야, 대박이다. 여기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아, 숨 참고 랍다. 누구의 어떤 노래요? 하나. 아이브 선배님의 러브 다. 정답! 아! 지우 씨가 되게 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 좀 능청스럽네요. 능청스러워요. 예. 뒤로 살짝 봤다가 봐놓고 못 본 척하고 아~ 자기가 생각난 것처럼. 아! 대박이다. 여기 보세요. 자 하나. 숨 참고 love die. 하지만 인정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코인 하나 내시면 됩니다. 하나네. 자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야 저는요 청춘의 예상했기 이거요. 오야 이거 좋다. 제발 되어라. 넌센스. 넌센스 가겠습니다. 넌센스 넌센스. 자 숫자 1, 2, 3, 4, 5, 6, 7, 8을 네 글자로 줄이면요. 자 오? 뭐지? 진짜 어려워. 힌트 드릴까요? 네. 띠리리리리리. 아. 자! 아!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라고요!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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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여기 보세요! 자, 정답은 하나, 둘, 셋! 영업다. 빨리 끝나! 야! 뒤에, 뒤에, 뒤에! 이거 뭐야? 자 일로 와, 자 일로 와, 자 일로 와요,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이걸 모르잖아. 잘못 뺏겼어. 아 제대로 뺏겼어야 돼. 정답은 영구없다. 구도 없잖아요. 얘 뉴욕들, 얘 뉴욕들. 저는 아까랑 똑같이 그 과자예요. 야, 꼭 먹었으면 좋겠네요. 이거 진짜 내가 지금 먹었으면 좋겠다. 이거 진짜. 제발 쉬운 거. 제발. 쉬운 거. 넌센스. 넌센스 갑니다. 아 넌센스 자꾸예요. 1 더하기 1은? 자 넌센스입니다. 자 여러 가지 정답인데. 귀요미? 1 더하기 1은 귀요미 그거 아니야? 창문. 아 귀요미가 아니에요? 창문. 1 더하기 1이 왜? 창문, 창문. 네. 하나, 아! 창문이요. 창문? 왜냐하면요. 이거 우리 어렸을 때 하던 거 아니에요, 창문? 1. 저희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닙니다. 그럼 귀요미. 자, 귀요미 앞에 보고 한번 해주세요. 시작. 1 더하기 1은 귀요미. 그것도 맞는데 저희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뭐지? 2지, 그럼. 2. 요즘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저요! 초과근무! 야근! 1월 1일! 1월 1일! 1월 1일은 무슨 날?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땡! 그럼 1 더하기 1은 힘들다. 아... 이거 약간 아재 개그 아니고 약간 우리 아빠가 맞출 것 같은. 자, 여러분 어떻게 마음에 드시는 간식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실해 보이기도 한데 어떡해, 더 많이 주고 싶었는데. 네. 아니에요. 맛있었어요. 서비스 없어요? 서비스.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서비스 드릴 수 있죠. 정말요? 그럼요. 네. 아까 우리 규진 씨가 나이가 제일 어리다고 했네. 네.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10대다 보니까 좀 신조어나 이런 거 많이 할 것 같은데 뭐 저희한테 알려줄 거 없어요? 오렌지 먹은 지 얼마나 오렌지. 그거 우리 때 하던 거야. 야, 지우 아웃. 바나나 먹으면 나한테 바나나 이거잖아. 아, 그거 달라. 요즘 영화 알아요? 신조어 이런 거 알아요? 저 진짜 솔직히 네. 신조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런 거 그거 좋아해. 오나던. 오나던. 오나던 지대 짱이다. 여러분 태어나기 전이에요 오나전. 대박이다. 오나던 지대 짱이다.
어, 이 사람들 너무 옛날. 우리 좀 음식 좀 줄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서준 씨가 주장 멘트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평소에 뭐 이렇게 댓글도 많이 보고 그러시나 봐요? 네, 그 팬분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네. 되게 그런 글들을 많이 보내주세요. 사진을 보낼 때마다. 기억에 그래서. 남는 저희에게 좀 주전 멘트를 몇 개 알려주시면 저희가 서비스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기억에 남는 주전 멘트 뭐 이런 거 있어요? 어, 정확한 문장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뭐지? 이 아이의 얼굴? 을 위해서 자기를 하나님이 연습대로 사용했다. 아~ 서륜을 만들기 위해서 내 얼굴은 연습형 얼굴이었구나. 자, 이렇게 만들다가 아, 오케이 됐다. 자, 서륜 만들자. 서륜 만들자. 아, 이렇게. 아~ 네, 그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되게 스위치하다. 다른 분들도 혹시 뭐 재밌는 댓글이나 아니면 뭐 기억나는 거 있다든지. 제가 예전에 베이가 영어를 연습하고 있을 때 네. 하나 알려준 게 있는데. 어, 뭐예요, 뭐예요? 그게 Are you from Tennessee? Because you're the only 10 I see.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 배꼽이 빠진다 빠져. 어, 그렇게 웃긴 거야. 아, 무슨 뜻이에요? 어떡해. 무슨 뜻이에요? 넌 10점 만점에 10점이다. 약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 10 I see. 아, 간식 좀 드려야겠네요. 아, 먹는 거 참지 마요. 자, 참지 마요. 지금부터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드세요. 맞아요. LA 갔을 때 한 거. 아, 먹으면 된다. 이 아직도 행복해하는 짱 믹스를 보니 저희 사장님도 뿌듯하죠? 네. 맛있는 건 끊는 타이밍이 없이 계속 먹어야 기쁨이 유지되는 것처럼 즐거움도 도중에 끊기면 서운하잖아요. 너무 서운해. 그래서 이야기도 나누며 즐길 수 있는 간단한 심리 테스트를 하나 준비해요. 너무 궁금해. 뭐야? 이런 거 좋아해요? 좋아해요. 이런 거 좋아해요? 진짜 좋아해요. 편하게 드시면서 잠시 귀만 쫑긋 열어주시면 됩니다. 단독주택에서 홀로서기를 시작하게 된 엠믹스. 여러분은 어떤 집에 살고 있나요? 하나, 둘, 셋! 짠! 오, 1번이 있다세요. 4번! 3번 한 분 계시고요. 6번 한 분 계십니다. 네, 이 심리 테스트는 말이죠. 나의 성향을 알아보는 테스트였습니다. 아, 성향 테스트네요. 네. 자, 먼저 1번 창문이 많은 집을 선택한 지우, 서륜, 규진, 릴리는요.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픈 마인드. 탁트인 개방적인 생활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고 해요. 또한 새로운 환경들과 접촉하고자 하는 갈망이 큰 편이라고 합니다. 어, 근데 네. 너무 맞아요.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정확한데? 어, 뿌듯해요. 너무 뿌듯해요. 저는 제 취미를 계속 도전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도전하고 제가 혹시 뭐 도전한 건? 기초 소뷰 같은 거 아니면은 팔찌 만들기, 비즈 팔찌 만들기 아니면 손재주가 좋은 건가? 아니요. 없는데 배우기. 재미로. 저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항상 새로운 거 배울 때마다 그 재미를 느낍니다. 저는 도전을 잘 하는 편은 아닌데 근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건 또 좋아한다고 합니다. 우리 다른 분들. 저는 약간 낯을 좀 안 가리는 편이어가지고 뭔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되게 인사를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서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3번 굴뚝이 있는 집을 선택한 베이 씨는요.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와우. 내가 속해 있는 소속 안에서의 따뜻한 정을 바라며 그곳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자 하는 심리가 강한 편이라고 하는데요. 본인에게 있어서 엠믹스가 가져다주는 소속감은 어떤 존재예요? 가족 같은 존재죠. 그러니까 있어야 안심이 되는 존재. 자, 마지막으로 우리 혜원 씨가 선택한 네. 6번입니다. 호기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호기심, 눈이 네. 호기심이 많아. 맞아요. 표정 자체가 호기심이 있어야 일단. 귀여워요. 뭔가 사냥감을 노리고 있는 그쵸, 것 같아요. 그쵸.
심리 테스트 안에 이게 집이 나오니까 저는 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살고 싶은 집은 이렇게 지어야지. 막 이런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좀 그런 꿈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뭐 살고 싶은 뭐 집, 뭐 예를 들면 뭐 드림카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저는 헬스장이랑 수영장 있는 집이요. 그리고 영화관도 있는 집. 집에 그게 다 있어야 돼? 좋다, 좋다. 영화관도 있어야 돼. 저는 완전 넓은 아파트. 아파트여야 돼요? 저는 건물 좋아해요. 아, 건물 좋아해요? 주택 너무 벌레가 많을 것 같아서. 아, 맞아. 아, 맞아. 그런 그 단점이 있지. 완전 봤는데. 저는 완전 마당이 넓고 약간 숲속에 살고 싶어요. 숲속! 벌레 괜찮아요? 약간 벌레 걱정보다는 약간 그런 자연적인 데서. 와, 나랑 정반대다. 뛰어다니고. 통나무집, 네, 통나무집 같은. 통나무집? 네, 그런 데. 와, 신기하다. 좋다. 와, 신기하다. 통나무집? 엄청 추울 텐데. 단열 하나도 안 되고 막. 와, 통나무집이면 진짜 벌레 많을 텐데. 왜? 엄청 추울 텐데. 난 벌레 상상하지, 난 생각하지 않아. 내 생각엔 베이 씨는 그냥 감성만 생각하는 것만 생각하는. 동화 속, 동화 속에 있는 집. 진짜 N이다. N 맞나? 네, 제가 볼 땐 말이죠. 그 꿈 빠른 시간 내에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짱믹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저희 사장지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솔직히 말이죠.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없죠, 없죠. 초등학교 5학년 때 사내 연습생 중 막내로 입사한 규진 씨. 만 13세부터 연습생 생활을 시작한 지우 씨 등 내공이 탄탄하다 못해 튼튼한 전원 올라운더 그룹이죠. 그런데 사실 말이죠. 오늘은 퍼포먼스도 퍼포먼스지만 키워드 검증 시간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아까부터 혜원 씨가 왜 이렇게 친근하지 싶었거든요. 네. 방금 생각났는데 유튜브 알고리즘 지분율이 장난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죽하면 혜원 씨 별명이요. 유튜브 쇼츠 점령 아이돌 알고리즘 여신인데요. 혜원 씨가 온갖 인터넷 밈을 다 알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혹시 즉석에서 아이돌 리그에 어울리는 밈이나 유행어를 하나 만들어주신다면요? 오늘 유행어 하나 만들고 가죠. 유행어 하나 나 원해. 저희가 요즘에 유행어를 밀고 있어요. 뭐예요? 런밀라이크스로 활동을 하면서 아, 뭐 걸을 때 워킹 라이크 디스. 아, 워킹 라이크 디스. 무조건 라이크 디스군요. 네, 출근할 때 출근길 라이크 디스. 출근길 라이크 디스. 이제 아이돌 리그에 맞추면 이제 아이돌 리그에 맞추면 이제 덩당 라이크 디스. 안녕하세요. 우리는 덩당 라이크 디스. 아, 이것도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살짝 이렇게 해야 돼. 아, 이건 정말. 옆으로. 오늘 족발이 형 돼. 우리는 동작 라이팅. 오케이. 자, 이번에는 이 그룹을 위한 맞춤형 코너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런 코너는 없었다. 이것은 눈치 게임인가 댄스 게임인가. 눈치 있는 자만이 퇴근한다. 눈치 댄스. 그리고 빠밤. 실질적인 오늘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맨 마지막까지 눈치를 챙기지 못하고 외롭게 남겨진 최후의 1인에게는 특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름만으로도 아찔함 나 홀로 야근. 모든 멤버와 스태프 제작진까지 퇴근한 아이돌리그 오락실에 홀로 남아 140단 원고지의 아이돌리그 출연 소감을 친필로 적고 가시면 됩니다. 오늘 어떻게 차 두 대로 왔어요? 네. 네. 그러면 한 대 먼저 다섯 명 타고 가고 혼자만 남아서 안다기네요. 대박이다 진짜. 아니면 돼. 집중 딱 해서 부디 야근만은 피해봅시다. 엠비스 멤버들 준비되셨나요? 네. 바로 첫 번째 도전 시작합니다. 음악 주세요. 나온다 나온다. 뭐가 한 명씩 빠지는 거지? 네, 그 나오면 아 Love me like this, love me like that, love me like this, and I love it right back. 뒤는 심장 속에 따라가. 좋아. Oh my god, oh yeah. 자, 동작 미션 갑니다. 옆 사람은 볼만 대고 보라색. 옆 사람이야. 옆 사람은 볼만 대고 보라색. 옆 사람이야. 첫 번째 갑니다.
이쪽으로. 여기 왔어요, 제이씨. 네. 왔어요, 제이씨. 네. 자, 여러분 안무 계속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 눈치만 보면 안 돼요. 눈치 미션. 내가 우리 팀 대표 올라오잖아. 아 진짜 사이 되게 좋은 그룹이라 그랬는데요. 예. 자 일단은 저희가 키워드 검증도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림을 가장 잘 그린다는 우리 베이. 간단하게 잘 그리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진짜 척척척척척척 하는 스타일이야. 그 와중에 지우랑 규지 손잡고 있어. 손잡고 있어. 화해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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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이러고 자주 놀아요. 짠! 제가 완전 누구? 베이 도전 실패! 잘 그렸는데? 자, 벌칙을 드려야죠, 이제. 자, 대표 올라운더 규진, 지우 씨. 두 분 중 누가 더 대표 올라운더인가요? 합류하셨나요? 저요? 빨리. 나 이렇게 외식을 보내줘. 둘 다 벌칙 받아야 돼요. 둘 다 받아야 돼요, 아니, 어차피. 지은. 둘 다 받아야 돼요, 아, 벌칙은. 네. 자, 하나씩 골라주세요. 자, 앞으로 보여주세요. 지압 클리퍼 신고 한 번. 둘 다 지압 클리퍼. 세또다, 세또. 자, 이제 계단을 내려올 시간입니다. 야, 지우야, 내려가. 저 사실 이제 고백할게요. 제가 저희 팀에서 키 제일 작아요. 어? 안 아파요? 아, 너무 시원해요. 진짜로? 왜 그러지? 내려가면 어떡하지? 귀여워, 귀여워. 건강하지 않으면 아파요. 자, 음악 갈게요. 주세요. 베이도 해야 돼. 나 처음부터. 오케이, 오케이. 바로 대형이 들어가. 나 이 노래 너무 좋아. 혜원이가 아주 눈치가 좋았어요. 지우 지금 죽으려고 그래요. 네. 자, 동작 미션. 카메라 보면서 윙크. 카메라 보면서 윙크. 오 예. 카메라 보면서 윙크. 오 예. 오케이. 자, 계속 갑니다. 자, 과연. 좋아요. 자, 눈치 미션 갑니다.
엔딩 여자, 엔딩 다 다르지 엔딩 여자. 자, 엔딩 여자. 예. 자, 일단 가장 엉뚱한 데 릴리가 먼저 빠졌습니다. 네. 네. 얼마나 엉뚱한가요? 그냥 엉뚱하다고 많이 들었었어요. 진짜 언니 진짜 엉뚱해요. 뭐요? 연습생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맨날 데리러 오셨거든요. 네. 근데 저한테 제가 딱 차에 타자마자 야 혜원아 그 연습생 중에 걸어다니면서 춤추는 애 있더라. 이렇게 하시면서 노래를 듣는데 빨리 보여주세요 그거. 아 그렇게 걸어다녔어. 어쩌면 1년이 아니야? 진짜로? 내가 그랬어? 네 연습생 때 진짜. 진짜 엉뚱하긴 하다. 역시 예능 샛별 짱 믹스에게 이 정도쯤입니다. 네. 눈치 댄스 3번! 딱 한 분이 어딘가 좀 우울해 보이는데요. 오늘의 약은 서윤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마지막에 살짝 양보 아닌 양보를 한 것 같은데 네. 마지막에 솔직히 살짝 놀랬던 것 같아요. 우리 지우 씨가 쓱 빠지는데 제가 자기 관리를 잘한다고? 근데 그거는 원래 좀 본인 피셜이 그렇죠, 있어서 본인 피셜이죠. 지우 씨에게 본인 관리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죠. 일단 제가 일찍 자요? 아니요. 늦잠 자요? 네. 자는 거 중요해요. 자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자는 거 정말 중요해서 알람 소리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싫어해. 쥐떼 있다 이거. 꼭 룸메 릴리 언니의 말소리에만 일어납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잠깐만요. 정사장님. 갑자기 시트콤이야 또? 아 여기 좀 시끄럽지 않아요? 아 머리 아파서 안 되겠는데 저 잠시 귀 좀 막고 있을게요. 왜? 뭐 때문에 또? 아니 글쎄 우리 엠믹스 때문에 뛰는 제 빨간색 소리가 너무 시끄럽지 않나요? 너무 시끄러워. 너무 커. 두통이 두통이 온 것 같아요. 왜? 잘 계시다 갑자기 왜? 오늘 시끄러워. 엠믹스 분들의 모든 것들이 다 명장면이었잖아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저장. 너무 감사합니다. 자. 아니, 종 사장님이 저랑 닮아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love me like this. 너무 좋잖아요. 돈을 받았으면 해야죠. 해야죠. 돈을 받았잖아요. 네. 그런데 재밌게 놀다 보니 벌써 어느덧 아이돌리그 오락실 문을 셧다운할 시간입니다. 와,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MBC 여러분들 오늘 처음 방문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즐거웠어요? 네, 즐거웠어요. 가서 좋네요. 네, 저희도 예능 맞네 엠믹스와 함께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답니다. 오늘 사장지와 함께 신나게 놀고 가셨으니까요. 앞으로 꽃길만 깔릴 거예요. 그럼요. 아주 훨훨 날아오르실 분들입니다. 다음 컴백 때도 꼭 놀러와주세요. 장군손님 약속! 도장 콸콸! 자, 그럼 이제 냉정해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눈치 못 챙기신 우리 서윤 씨만 남고 다 같이 갈퇴해볼까요? 좋아요! 아이돌리그 오락실은 꿀잼 게임 장전에서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다음 주에도 아이돌리그 오락실에 놀러오세요! 자, 서윤 씨가 또 가시면 됩니다. 매니저님, 네. 차 대기 됐죠? 네, 갈게요. 바로 갈게요. 네, 바로 갈게요. 우리 먼저 한잔 타고 갈게요. 야근 공주. 멤버들과 함께 아이돌 리그에 나왔다. 다양한 게임들도 하고 맛있는 간식들도 먹고 춤도 추고 심리 테스트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만보기 게임을 뭔가 해보고 싶었었는데 규진이와 함께 이번에 신나게 흔들 수 있었어서 재밌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했던 눈치 게임도 재밌었다. 물론 내가 졌지만 괜찮다. 다음번에는 꼭 내가 이길 것이다. 다음엔 지우가 꼭 벌칙에 걸려서 야근을 했으면 좋겠다. 지우야 사랑해.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